지하철 광고판 위에 누군가 검정 매직펜으로 낙서를 해놨습니다. 유대인들은 가스실에나 들어가라. 이 섬뜩한 문구와 함께 나치 문양까지 그려져 있습니다. 일본 승객들은 침묵을 지키며 보고만 있는데 한 남성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손 세정제로 이 낙서를 지우자며 나섰습니다. 그러자 승객들이 하나둘씩 가방에서 손 세정제와 휴지를 꺼냈고 불과 2분 만에 이 폭력적인 낙서는 사라졌다고요. 이 모습은 현재 SNS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. 미국의 네티즌들은 공공시설물에 나치 문양이 등장한 이게 바로 트럼프의 미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, 또 혐오 행위에 굴복하지 말자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.